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그 오늘 제가 뭐 이것저것 뒤적뒤적 하다가 우리 해운대구 의회 유점자라는 여자가 있네요. 그래, 이 여자가 뭐하는 여자인고 싶어가지고 조금 뭐 블로그도 들어가 보고 예, 했습니다. 보니까 점자니까 분명히 점원이 설끼고, 옛날에 우리 그 사촌 누나가 엉덩이에 큰 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점숙이라고 불렀는데 이름이 점숙이었거든요. 아마 이 유점자 이 양반도 막 큰 점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또 그렇게 이름을 또 지어준 것 같은데, 그 친근감이 가네요. 아주 그 토종 촌 냄새도 나고. 근데 이름은 또 약간 그 우리 한국적이고 서민적이고 또 그런데, 그 블로그 들어가서 보니까 야, 또 룰루랄라 막 혼자 이 인생을 즐기는 그런 또 막 하여튼 좀 그런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그 블로그 사진을 봤을 때는, 아, 물론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예. 그냥 제가 봤을 때 조금 뭐 이런 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체질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막 인생 즐기고 막 좀 자기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남들한테 관종, 그래 관종. 요즘 젊은 아들 말로 관종이죠. 딱 보이 관종 같더라고, 관종. 그하고 뭐 이력 프로필도 보니까 뭐 나와 있는 거는 뭐 대학교 뭐 과정 뭐 석사 과정인가 달랑 그거 하나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저 알아보니까 당을 또 옮겼더만요. 예, 당을 옮겼죠. 이 당 저 당 지금 어떤 이권에 의해서, 이권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자기 어떤 또 좋게 이야기하면 자기 철학 주관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줄서하고 철세고. 안 그렇습니까? 하태경이 라인입니까? 예? 일본 천황 폐하 만세 하태경이 라인입니까? 왜 방송에 지랄하는데요? 어? 누구 동네나 잘하지. 왜 방송에 이래 간섭하냐고, 이 여자야. 옛날에 그 정치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도 한번 들은 소리인데, 옛날에 어디더라? 아주 옛날이죠. 전두환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 때는, 아가리 함부로 놀리면 공업용이 스윙으로 쉘이 막 깨매뿐다. 이런 말들이 정치판에서 한때 참 유행을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 내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 가. 그 당시에 그 공업용 미싱으로 아가리를 시엘이 깨매뿐다고 한 말, 한 그 정치인의 말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그 공감대가 가더라니까요. 유점자. 점자야. 남의 동네 이래 간섭하지 마래. 알았나? 니 당신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도 아파트 그 관리소 뭐 들어가갖고 갑질하다가 현수막 붙었더만. 맞제? 그 신문기사 났더만요. 유점자 해운대구 구의원 동네 아파트 갑질하다가 현수막 붙었다고. 아, 주민들이 갑질하지 마라고. 간섭하지 마이소, 우리 방송 이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방송에는 절대 콩나라, 판나라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자제해서 점잖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고, 물론, 해운대구 구의원이니까, 전체적인 그 구에 관련된 일은 내가 뭐 간이 할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또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요. 반성이래. 헛소리 하지 말라고. 구의원 나부랑이 주제에 어? 보니까 뭐 부산시를 논하고 구의원 뭐 완장 차니까 눈에 비이는 게 없지요. 경고합니다. 반송이래. 한 번만 더 내 귀에 반송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게 내 귀에 들어왔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해운대구 그 의원님 여러분 조심하소. 지금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료 모으고 있습니다. 당신들 주민들 겁 안 내지요. 예? 한 달에 한 번 두 번 모여 가지고 만나면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 어? 서로 덕담하고 인사하고 그래 점심시간 되면 구 의원이 하는 식당 가서 식사 맛있게 쳐드시고 또 헤어지다가 또 한 달만 좀 있으면 또 한번 모였다가 만나면 또 앉아 우리 내년에는 여행 어디 갈랍니까? 의논하고 내년에는 저 뭐고 프랑스 갑시다. 어? 어디 뭐 괌에 갑시다. 살 빼야 되겠네. 하하하 호호호. 이제는 안 봐줍니다. 제가 앉아 안 봐줍니다. 내를 교도소 잡아 여튼지 수급자 박탈시키가지고 다시 노숙자 만들든지 그렇게 하여 노숙자 돼도 뭐 휴대폰 들고 다니면 되니까 뭐 우리 구독자님들이 휴대폰비는 안 내주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구독자들도 뭐 믿을 건 없더라마는 말만 전부 다 보면 말만 어디 에이구 이놈이나 저놈이나 구독자놈이나 시청자놈이나 정치인놈들이나 다 똑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전부 조동아리만 쉐리가 살아가고 아가리 파이트들만 있고 세상이 참 싫습니다. 하여튼 유점자 조심하소. 한 번만 더 우리 방송이래 입 놀리지 마세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